네, TYM을 올려주셨습니다. 뭐이 종목 같은 경우 뭐 긍정적인 좀 기대감들이 다시 나오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농작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어떤 기후변화 위기 때문에 다시 한번 농기계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세 분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까지 어떤 선포를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미국 쪽 농기계 업체들도 조금 시세 분출을 만들었었던 것 같고 기후변화가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 농기계라든지 에너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곡물 관련 쪽들로 관심이 조금 지속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후변화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어떤 곡물 수확량 자체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을 뉴스에서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미국 쪽에서는 보스턴 쪽이 화씨 100도가 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또 호주에서는 홍수, 뭐 아프리카에서는 가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재산 피해가 조금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의 어떤 유형 자체는 다릅니다. 뭐 가뭄이라든지 홍수 뭐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 자체는 어떤 라니냐 정도 조금 함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동태평양의 수온은 반대로 낮아지는 것들이 어떤 이상 해수 온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라니냐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1, 2년 정도 계속되다가 사그라드는 상황이지만 현재는 어떤 3년 연속 계속되고 있는 상황들이 기후변화의 어떤 흐름들을 조금 크게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수확량 자체도 데이터로 보시면 유럽 쪽의 밀 수확량이 전년 대비해서 470만 톤까지 감소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이탈리아 쪽에서도 70여 년 만에 강수량이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토마토 등이라든지 포도, 뭐 주요 작물 등에 대한 수확량이 감소를 하고 있고 전 세계 여기에 따라서 국내도 감자라든지 마늘 등의 어떤 작황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농기계 업체, 뭐 전 세계 점유율 1위인 디어도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전거래일부터 또 국내 농기계 업체들도 최근 들어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라든지 스마트 모빌리티 등의 어떤 사업들로 플랫폼 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들어서 조금 시세 분출이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는 좀 기대감들이 또 퍼지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우호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8.9%대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윗골이 좀 달리긴 하는데요. 2,620원의 흐름이고 외국인들이 또 오늘 장에서는 들어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이 그래도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조금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성장은 좀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이슈 자체가 코로나 쪽으로 조금 옮겨지게 맞습니다. 되면서 그리고 또 농산물 가격들이 많이 원자재 가격들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은 한번 지수 눌림에 따라서 또 이슈 어떤 소멸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받았던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어떤 실적이 조금 잘 나오고 전방 산업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곡물난들 이런 것들 겨울 되면 아무래도 다시금 부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위치에서 보시면은 과거 조금 횡보했던 가격대가 보입니다. 일단 2,500원 선부터 2,200원 선 라인까지 어떤 박스권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 자체는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4월이나 5월 중에 좀 대세적으로 시세 분출했을 때 거래량을 봤을 때 지금은 조금 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비슷한 거래량이 나와준다면 지금 1차적인 어떤 슈퍼 매물대가 있죠. 한 3,200원대까지는 반등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YM 8%의 상승력 2,615원인데 반등력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